이 관용자 심용촉으로 이 산소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뒤에 할개라고 그러죠. 네, 이 위에서 천천히 들고 가봅니다. 가다 보면 자 여기서 예, 여기서 회전을 했군요. 그럼 여기가 혈, 즉 명당의 기운이 나오는 그 폭이 되겠습니다. 이제 여기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쭉 가만히 측정을 해보는 거죠. 자 그리고 천천히 또 갑니다. 가서 가다 보면은 지금 산소 바로 봉분 뒤에서 더 힘차게 작동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혈폭의 중앙 센터에 이 산소가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죠. 또 저쪽은 끝이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예, 여기서 작동을 하는군요.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아까 저쪽까지가 이 산소에 내려오는 혈의 폭이 되겠습니다. 굉장히 넓고 이 좋은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. 이제 앞에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산소 앞에서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관용자 심용촉을 들고 천천히 산소 앞에 옆으로 갑니다. 자 여기서 이렇게 작동을 했죠. 그러면 여기서부터 혈이 시작되는 폭입니다. 그러니까 이 안이 앞으로 이 전면이 전부 다 이제 혈 명당이 되겠죠. 또 가봅니다. 가다가 보니까 예, 이 산소 정중앙에서 아주 힘차게 작동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또 들고 가봅니다. 가다 보면은 예, 여기서 작동을 했죠.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부터 여기 이 자리부터 아까 작동한 예, 이 자리까지가 여기까지가 명당 혈의 폭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1m, 2m, 3m, 한 4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. 어느 댁 산소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후손이 굉장히 번성했을 거라고 보고 이 산소는 굉장히 오래된 산소임이 틀림없지만 산소가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도 틀림없이 후손이 크게 번성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역시 바로 밑에 있는 산소인데 아마 그 아랫대인 것 같은데 아까 보셨지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측정을 해보지요. 자, 여기서, 자, 여기 작동을 하지요. 여기 이제 혈의 폭입니다. 여기서부터 시작이죠. 이 앞으로. 자, 그 다음에 또 들고 가다 봅니다. 가다 보니까 산소정 중앙에서 작동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저쪽 가해를 보려고 가서 했더니, 자, 여기서 작동을 하죠. 마찬가지로 요 이대가 내려오면서 아주 넓은 혈 속에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 산소 앞에서 또 해보겠습니다. 네, 마찬가지로 예, 저 위 산소부터 쭉 내려오는 일직선상에서 이 혈이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죠. 예,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산소의 정 중앙. 그리고 또 가봅니다. 예, 또 여기서 작동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 위산소 위에서부터 이 아래까지 역시 폭이 한 4m 넓은 그 혈폭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이건 뭐 틀림없이 좋은 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. 꽃표 있는데 그쪽이 혈의 폭이 되고 정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야죠.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옆에 붉은선처럼 옆으로도 작동이 돼서 열십자가 돼야 더욱 좋은 명당입니다. 돌아요. 한번 뺑 들어가. 여기 세게 세네요.
오늘 완전히 잘 도네요.